안녕하세요. 태지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수능 치기 전에 보는 대학, 바로 가톨릭대와 단국대입니다. 단국대가 수능 후에 보다가 수능 앞으로 당겼습니다. 당기고 경기대가 수능 뒤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실 텐데, 가톨릭대와 단국대는 둘다 공통점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수능 최저가 없고, 논술 70% 반영하고 논술 80% 반영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가톨릭대는 인문 자연계열로 뽑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간호학과만 삼합7입니다. 단국대는 인문 자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대는 세 문항이 나오는데 문과 논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대는 세 문항. 자, 이세 문항을 여러분들이 9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글자 수가 1번이 300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 500자에서 600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세 문항 다 합쳐서 1500자에서 1300자에서 많게는 대략적으로 1550자까지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연필 사용 가능하니까 연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우개 사용 가능해요. 볼펜 사용할 경우 교정부에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24학년도 기출에서 세 문항 모두 비교 유형이 나온 게 특징입니다. 문제 유형이 늘상 바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대학 문제가 기본적인 요약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약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교, 그리고 설명, 주장, 비판, 평가, 대안 제시가 있으면 시험 문제 유형이 요약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설명 적용형 있죠? 설명 적용. 그리고 비교 분석형, 비교 분석하는 형, 그리고 대안 제시, 그럼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는 거, 그리고 자료 해석 유형,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자료 해석 유형에서는 주로 자료의 시사점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자, 자료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24학년도 기출 문제 보면 1번, 2번, 3번이 전부 비교 유형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 변별점이었어요. 다음 기출 문제 A 유형, B 유형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오전에 쳤다, 오후에 쳤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23 기출에서도 비교 유형이 두 문항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비교를 열심히 연습하는 게 이제 최근 논술 경향의 포인트다. 그리고 논술 문제 되게 쉽다. 아주 쉽다. 쉽다. 아주 쉬워. 그래서 제시문 읽고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쫄 필요 없어요. 자, 국어, 사회탐구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나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제외. 비문학과 문학 제시문 나오고 통계 자료 포함합니다. 문제 수준 간단합니다. 그리고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세 문제 풀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풀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뭐야? 비교형이 나온다. 그리고 설명형이 비교 설명형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비교 설명형이 여러분한테 관건이 된다. 자, 제시문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적절한 개념어를 일반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회탐구 교과서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사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채점 기준표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를 보면 대학에서 발표한 채점 기준표를 보면 명확히 채점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키워드까지 줍니다. 그래서 아,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였구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뭘 써야 되겠구나까지 친절한 대학, 논술 친화적인 대학입니다. 자,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두 명이서 각자 채점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시문을 어떻게 독해했는가, 제시문에 깃든 문제의식이 뭔가, 그 다음에 논제 요구사항 반영했는가 이런 걸 찾는 거고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원고지 사용법 그리고 글자 수 띄어쓰기 이런 것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글자 수 초과하거나 모자라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고지 사용법은 알고 가자 이거야. 원고지 사용법 어딨니? 원고지 사용법은 논술 의의집이라고 내가 그 무료 강의에 가면 박기호 선생님 무료 특강에 가면 논술 의의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아니면 메가스터디에서 메가캐스트에서
박기호 원고지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박기호 원고지 찾으시면 나옵니다. 찍어놓은 거. 자, 기출문제를 잠깐 살펴볼게요. 가, 나는 로봇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글이다.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서술하는 비교형이 나왔죠.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한 글이다. 비교 분석하라. 나, 다를. 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나를 활용하여 다를 비판하라. 이렇게 비판형이 나왔습니다. 다음,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정보의 비대칭과 도덕적 해를 설명하라. 사탄 문제 나오고 있죠. 그다음, 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다에 비교 분석하라. 이것도 생률 문제가 나왔죠. 가나다는 예술에 대한 견해를 비교 분석하라. 비교형 나왔죠. 자, 23학년도 문제도 보면 기억에 대해 가와 나에 나타난 견해 차이, 차이점을 서술하는 거 비교형입니다. 가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 대안제시형이 나왔죠. 설명 대안제시. 그리고 제시문 가에 나타난 역사서술과 역사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고 비교 분석하는 거. 자, 24학년도 모의논술에서도 김씨의 행위를 시민불복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자, 나, 다의 공통관점이 무엇이고 가의 관점에서 비교하라. 가의 현상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다 입장에서 비판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24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비교형이잖아. 관점의 비교 분석, 공유주의 비교에 대해서 가나다의 견해를 비교 분석. 이게 이제 특이한 거였어. 비교, 비교, 비교.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제 카톨릭대 대비법은 끝났고요. 당국대 똑같이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왜 비교하려고 하냐면 카톨릭대하고 당국대 중에 논술 문제가 어디가 쉽겠니? 그래, 카톨릭대가 쉬워. 당국대는 논술 문제 어렵거든. 그거 비교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20분 동안 시험 치는데 세 문항을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앞에 가톨릭대 푸는 정도의 그 난이도가 달라, 완전히. 그리고 출제 범위를 보면 국어, 사회, 도덕 교과에서 나와. 자, 뭐 국어, 합법과 작문.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 문제가 주로 문학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3번이 이런 생용과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뭐 지리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 한 문항당 600자 내외 세 문항을 푸는 거야. 자, 검정색 볼펜 사용 가능한데 연필 샤프 사용 불가. 지우개 사용 불가. 그래서 이것도 까다로운 거야. 지금부터 볼펜을 연습해야 돼. 자, 교정부호를 사용하고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게 해주는 건 땡큐. 자, 그 다음에 연습지 줘요. 여기 보면 연습지 줍니다. 대학에서 연습지 A4 용지 줍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면 됩니다. 연습지는 제출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1번 문제는 주제어 찾는 거. 이게 어려워. 핵심어와 주제어,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에서 주제어와 핵심어 찾는 게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1번에서 그냥 속된 말로 삑사리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주제어와 핵심어 놓치면 아예 이제 그 다음 1번은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정도로 문제가 안 풀려. 자, 2번 문항은 제시문에 나타난 기본 개념과 논지를 이해하는 능력과 활용하는 능력, 문제 상황을 측정하는 능력이고, 3번이 자료해석이 나와. 자료해석의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객관성, 창의성이 주로 출제되는데, 자료해석 문제가 가톨릭대도 나오고, 그리고 당국대도 나오는데, 당국대 자료해석이 조금 더 어려워. 둘 다 쉽긴 쉬워. 근데 조금 더 어려워, 난이도가. 자, 형식적인 것은,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 주고, 원고지 사용법, 한글 맞춤법, 이런 거 지키고, 5점 내외 부분 점수를 준다. 제시문은, 교과서 지문과 EBS 교재에서 나와. 국어 사회 탐구 문제 출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교과 영역에서 나오고, 청소년 권장 도서, 교양 도서의 일부를 활용하기도 하고, 신문 기사 도표를 사용하는데 그때 도표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 자, 1번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이 30점인데 요거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1-1번, 1-2번에서 1-1번 틀리면 1-2번 또 틀리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30점 날릴 수 있다. 그래서 1-1번이 200자, 1-2번이 400자야. 다음 2번. 논지를 활용하여 설명, 비교하는 형태인데 30점이고, 자, 개념 또는 논지를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설명, 평가하는 거야. 3번은 창의적 문제 해결, 즉 대안 제시하는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의 자료, 도표, 수식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대안 제시의 문제가 나오니까 주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600자 이렇게 됩니다. 대비법은 문제 1번은, 그러니까 제시문의 개수와 내용이 되게 많죠. 1번, 2번, 3번 다 제시문이 따로따로 따로인 경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없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걸 느낄 겁니다. 가에서는 핵심을 찾는 게 그냥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핵심을 잘못 짚으면 1번은 그냥 다 날립니다. 문제 2번은 논리적 연관관계 찾아내는 거고, 평가. 옳다 그러다 평가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요. 3번은 자료와 제시문의 통합적 이해. 그래서 제시문과 요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찾아야 되고요. 특히 자료와 발췌문의 주요 내용을 누락 없이 전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안 제시는 이제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3번에. 그래서 대안 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대안 제시 공식 뭐죠? 문, 원기, 추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24 모의논술을 보면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요 단어 못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라. 200자. 이제 앞에서 찾은 단어를 활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나를 설명하라. 이게 날라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 찾는 연습. 그것도 문학 제시문을 했어. 이게 이제 문학이 나오는 거야.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에서 다양한 과학기술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를 평가하라. 여기 있는 제시문과 여기 있는 제시문 달라. 다음, 이게 설명 평가형이고, 가의 관점에서 나다를 연결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라. 그럼 이 중에 문제점 있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 그 다음 대안 제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료 해석, 설명, 대안 제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자, 24학년 기출 문제도 똑같아. 그런 방법에 똑같이 단어 찾기, 요약하고 설명하기, 그 다음에 평가하기, 그리고 대안 제시하기 이렇게. 여기 5점 문제도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패턴이 당국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패턴대로 연습하면 돼. 자, 이제 지금부터 당국대 기출문제 보러 가자. 자, 지금까지 박기호 선생님입니다.